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바다로 불리고 있어요. 왜 그렇게 불러요? 바로 이 사람들 때문입니다. 소말리아 해적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해군 청해부대를 파견한 거예요. 청해부대는 역사의 길이 남을 엄청난 작전을 완수했습니다. 실전 전투 배치!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상병 옹성우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낸수입니다. 아버지께서 미군 대령 하셨어요.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공연을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와 정말 저희 노래와 안무와 다 외워주셔서 공연할 때 저희가 더 힘을 줬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힘을 받고 갔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이혜성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예린입니다. 친오빠가 군인이었는데요. 오빠는 1공수 특전여단 독수리 부대 부사관으로 근무했었고 복무 기간 중에는 이라크 파병도 다녀왔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께서는 백마부대 출신인데요. 6.25 전쟁에도 참전하셨습니다. 지금은 대전국립현충원에 계세요. 네, 예린 씨, 오늘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사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대한민국 해군의 구축함인 문무대왕함인데요. 이 사진이 찍힌 위치가 어딜 것 같아요? 대한민국 해군이니까 뭐 동해나 서해 아닐까요? 이 문무대왕함이 있는 장소는 바로 아덴만입니다. 응? 우리나라 바다가 아니라 아덴만이요? 네. 문무대왕함은 아덴만에 처음으로 파병된 청해부대 일진이었습니다. 문무대왕함이 아덴만에 도착해서 임무를 개시한 때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09년 4월이었어요. 그럼 청해부대가 15년이나 됐네요? 맞아요. 해군은 1진인 문무대왕함을 시작으로 현재 42진인 대조영함에 이르기까지 아덴만 해역에서 우리나라 선박의 안전을 지키는 임무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파병 15주년을 맞은 청해부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청해부대의 임무지인 아덴만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바다로 불리고 있어요. 왜 그렇게 불러요? 바로 이 사람들 때문입니다. 해적인가요? 네, 소말리아 해적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해적의 모습이랑은 너무 다른데요? 인상도 험상궂고 무기도 그렇고 무서운데요? 그렇죠. 이 해적들은 소총과 대전차 로켓으로 무장하고 있어서 굉장히 위협적이었어요. 해적들의 목표물은 아덴만을 통과하는 민간 선박들이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단 항로인 수에즈 운하로 가기 위해서는 아덴만을 지나가야만 했거든요. 해적들은 아덴만을 오가는 민간 선박들을 납치해서 선원들을 인질로 잡고 몸값을 뜯어냈어요. 그런데! 그런데 그 금액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얼마나 뜯어냈길래? 2008년 한 해 동안 해적질로 벌어들인 수입은 놀라지 마세요. 우리 돈으로 350억. 와, 네? 2009년에는 무려 920억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나 많아요? 와, 해적질 몇 번 하면 평생 먹고 살 돈이 생기는 거네요? 그러니까 해적들이 눈에 불을 켜고 민간 선박을 납치한 거예요. 와,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아주 골칫거리였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었던 국제사회는 우리 정부에도 동참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가 아덴만에 대한민국 해군 청해부대를 파견한 거예요.
2009년 3월 출발한 청해부대 일진 문무대왕함은 4월에 아덴만에 도착해서 임무를 개시합니다. 모든 일이 처음이 가장 어렵고 힘들잖아요. 일진 장병들이 정말 고생이 많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이 항상 어려운 법이죠. 그런데 청해부대 일진 장병들은 마치 준비된 것처럼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임무 개시 하루 만에 덴마크 국적 상선을 구조하기도 했고요. 우와! 임무 기간 동안 7차례나 해적선을 소탕하고 민간 상선을 구조했어요. 심지어는 북한 화물선까지 구조한 적도 있어요. 북한 화물선도요? 네. 와, 북한이 정말 우리에게 감사해야 할 일인데 요즘 우리한테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고마움이란 건 모르나 봐요. 그러니까요. 이어서 2진, 3진으로 아덴만에 도착한 청해 부대원들도 해적 소탕 임무를 완수해냈고, 3진이었던 충무공 이순신함은 대한민국 상선에 접근하던 해적선을 소탕하기도 했습니다. 머나먼 바다에서 가족을 생각하면서 일하던 우리 국민들이 정말 든든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청해 부대의 활약은 계속되는데요. 6진이었던 최영함은 역사의 길이 남을 엄청난 작전을 완수했습니다. 실전 전투 배치! 실전 전투 배치! 때는 2011년 1월 21일 작전을 몇 시간 앞둔 시각, 청해 부대원들은 날이 캄캄하게 저물도록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다들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뭘 하고 있었어요? 바로 유서였습니다. 유서를 왜 써요? 몇 시간 뒤면 시작되는 이 작전 때문이었어요. 청해 부대원들에게 내려진 임무는 3호 주얼리 호가 해적들에게 납치됐다. 인질 21명, 전원 구출하라. 무장한 해적들을 소탕하고 인질을 구해야 하는 작전인 거죠? 네, 정말 위험한 임무죠. 더 문제는 소말리아가 사실상 무정부 상태라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러니까 살인을 저질러도 처벌할 기관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청해 부대원들은 죽을 각오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인질 구출 작전에서는 인질의 죽음이 실패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군인이 군인 작전을 하면서 이제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작전을 위해서 청해 부대원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했냐면, 파병 전에 특수전 전단에서 함정의 흔들림을 모사한 장비를 활용해 사격 연습을 했고, 작전 구역으로 항해하는 동안 잠시도 쉬지 않고 3호 주올리호의 선박 구조를 몸으로 익히는 훈련을 했습니다. 진짜 철저하게 준비를 했네요. 가장 고심을 한 부분은 작전 시작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무기력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시간대를 노려라. 목표 선박에 접근할 때는 어두워서 은밀성이 보장되고, 등반 후에는 날이 밝아서 해적을 식별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하라.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시간대가 언제일 것 같아요? 해 뜨기 직전? 맞습니다. 여명이 밝아오기 1시간 전. 당시 시간으로 새벽 4시 46분이었어요. 드디어 작전이 시작됐네요? 맞습니다. 실전 전투 배치! 링스 헬기가 힘차게 날아오르면서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링스 헬기가 3호 주얼리호의 레이더와 통신 안테나를 향해 K6 기관총을 발사했다. 최영함의 K6와 M60이 선미와 연돌이 향해 위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해적들이 자고 있을 시간 아닌가요? 갑작스러운 공격에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노린 거예요. 해적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공격팀 대원들이 조심스럽게 3호 주얼리호의 뒤쪽으로 접근했습니다. 특수작전용 사다리를 걸고 등반을 하는 사이에 아덴만에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작전대로 착착 돼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공격팀이 3호 주얼리호에 올랐을 때는 이미 인질과 해적을 식별할 수 있을 만큼 날이 밝아 있었습니다. 공격팀은 섬광 포금탄을 투척했어요. 뿌연 연기 사이로 공포에 질려있는 우리 선원들이 보였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대한민국 청해부대입니다. 모두 안심하십시오.
아, 진짜 얼마나 안심이 되고 든든했을까요? 해적들은 인질을 앞세우고 AK 소총과 기관총으로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해군 UDT실 공격팀 대원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특히 UDT들, 사격수리 보통 놈 땅. 해적 두 놈이 그 우리 선원들하고 섞여 있었어요. 우리 한국 선원이 언론 장병한테 너 해적이다 딱 하면 딱 발 딱 떨어지자마 총 탁 쏘았는데 핵이라 한 발. 대단하잖아요. 그 섞여 있는 데서 딱 가리키고 그대로 탁 쏘 그대로 바로 탁 쏘고. 저 대단하고 대단하다 생각해도 대단하다 용감하다. 선교에 숨어있던 해적들을 모두 제압하고 선원 13명을 구출했습니다. 와, 선원을 전부 구출한 거예요? 아니요, 아직 선교 진압만 끝난 상황이라 8명을 구출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왜요? 바닥에 피가 흥건하게 있는 거예요. 응? 핏자국을 따라가 보니 거기엔 석혜균 선장이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떡해. 아직 선원들을 모두 구출하지는 못한 상황이잖아요. 이제 고민이 되겠죠. 남은 선원들부터 구출을 해야 하나? 아니면 먼저 선장을 병원으로 옮겨야 하나? 낸시 씨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 나머지 분들을 구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 아, 모르겠어요. 저도 전 그 상황에서 진짜 머릿속이 하얘졌을 것 같아요. 검문 검색팀은 응급조치를 하면서 최영함에 긴급후송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고속단정으로 석혜균 선장을 최영함으로 이송하면서 인질 구출 작전을 지속했습니다. 이후에 석혜균 선장은 미 해군 헬기에 실려 오만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청해부대 육진 그 장병들한테는 정말 내 무엇을 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하죠. 예, 나를 위해서 많은 또 부대원들 또 헌혈까지 했다는 소시 또 살리기 위해서 특히 그때 김대희 나를 먼저 살리고 나서 진압을 하겠다 그런 조치를 취한 거 여러 가지 상황을 나중에 알고 나서는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마웠죠. 또 감사하고. 2011년 1월 21일 오전 9시 45분 공격팀 대원들은 해적 13명 중에 8명을 사살하고 5명을 생포했습니다. 선원 21명도 모두 구출했습니다. 작전 성공했다. 아덴만 여명 작전은 세계 인질 구출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작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역량을 과시한 완벽한 작전이었어요. 해적에게 우리 선원들이 인질로 잡힌 상황에서 구출 작전을 성공한 사례는 그때까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아덴만 여명 작전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인 같은 해 3월에 청해부대 육지는 리비아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도 한국 선원들이 해적에 납치됐나요? 아니요. 우리 교민들이 안전의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카다피 정부군과 반군의 교전이 격화됐거든요. 또 위험한 상황이네요. 청해부대 육지는 리비아 현지에서 2주 동안 철수 작전을 수행했고 교민 37명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역시 청해부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청해부대 11진 강감찬함은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된 제미니오 선원을 전부 구출했습니다. 당시 제미니오 선장은 절망의 순간 대한민국 해군이 우리를 구하러 왔고 그때의 감격과 환희를 결코 잊을 수 없다라고 회고했습니다. 와, 진짜 멋지다.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들의 생명을 구해서 대한민국 해군의 위상을 높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어떤 임무를 했나요? 2014년 8월 치안 공백이 발생한 리비아에서 청해부대 16진 문무대왕함은 우리 교민 18명과 영국인 47명, 이탈리아인 7명을 안전한 곳으로 이송했습니다. 이후에도 청해부대 18진 왕건함은 치안이 불안한 예멘에 대사관 임시사무소를 개소해서 재외국민 보호활동을 지원하고 국민을 호송하기도 했습니다.
또 청해부대의 26진 문무대왕함은 가나 해상 우리 국민 호송 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해서 전 세계인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와,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평화를 지키기 위해 인도주의 작전까지. 진짜 청해부대 화력이 진짜 대단했네요. 정말 대단하죠. 청해부대는 지난해에 수단 교민을 구출하는 작전에도 기여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럼요. 프라미스 작전이잖아요. 프라미스 작전이잖아요. 네, 작전 명까지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우리 정부는 수단 교민의 안전한 구출을 위해서 해상 탈출도 같이 검토를 했는데요. 당시 청해부대가 인근 해역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지키는 해군이네요. 정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대한민국은 6.25 전쟁 당시에 미국을 비롯한 유엔국의 지원과 참전 영웅들의 희생으로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그렇죠. 전쟁의 폐허를 딛고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환골탈태한 국가입니다. 와,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로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성장을 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6.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보훈과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 청해부대를 비롯해 해외 파병을 시작했는데요. 대한민국 최초 전투한 파병이라는 이정표를 세운 청해부대는 본연의 임무 외에도 군사외교 사절단으로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임무요? 작전구역으로 이동하는 중에 다양한 국가를 방문해서 연합협력훈련과 상호 방문을 통한 군사외교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함정 초청 행사를 비롯해 방산 전시회에 참가하면서 K-방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군사 외교 활동도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외교 사절단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진짜 멋지다. 올해로 파병 15주년을 맞은 청해부대는 지금도 아덴만을 항해하며 우리 선박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청해부대 화이팅! 군복 입은 대한민국의 국가대표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겠습니다. 청해부대 42진 화이팅! 화이팅!